러셀의 서양 철학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고대 철학. 소크라테스 이전의 고대 철학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리스 문명이 일단 미노아 문명이라고 하셨어요. 기원전 2500년부터 1400년까지 크레타의 예술이 발전했다. 크레타. 이 그리스 밑에 이 섬이 크레타 섬이거든요. 그래서 이 크레타 섬은 밑에 이집트가 있고, 그래서 이집트하고 그리스 본토 어떤 교량 역할을 하는 섬이었다. 여기에서 문명이 처음에 발전했다. 이제 이게 미케네 문명으로 발전한다. 자, 미케네 문명은 기원전 1600년경부터 기원전 900년경까지 그리스 본토에 들어온 미노아 문명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미케네 문명은 그래서 그리스 본토, 이오니아족, 아카이아족, 도리아족의 침입을 받는다. 그래서 그리스 정치는 군주 정치에서 귀족 정치로, 그다음 참주 정치, 그다음에 민주 정치 이렇게 형태로 발전돼 나간다. 참주 정치라는 것은 쿠데타인 거죠. 한마디로.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왕처럼 이제 지배를 하는 그런 거예요. 자, 그리스의 대표적인 작가 호메로스. 이 사람은 이제 한 명이었다고 하기도 하고 여러 명을 합쳐서 호메로스라고 하기도 한다고. 여러 명인 경우에는 이제 여러 명의 작품을 아니면 그 사람들이 부분적으로 이렇게 써가지고 작품을 만들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요 호메로스의 시 같은 경우는 원시 신앙을 무시한다. 그래서 작품 속에 신들이 도덕적인 면이 없었다. 그래서 이제 토속 민속 신앙하고 좀 멀고 그 대신 조금 더뭐 객관적이고 뭐 이런 느낌. 이성적이고 그런 느낌이었어요. 호메로스는. 근데 이제 그리스 문명에 그럼 이렇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만 있었느냐? 그게 아니다 이거지. 디오니소스 숭배로부터 신비주의가 발전한다. 자, 디오니소스는 술의 신이죠. 바쿠스라고도 불리는데 신비주의. 디오니소스는 원래 바쿠스라고도 하는데 트라키아족의 신이었다. 트라키아. 그러니까 트라키아라는 것은 지금 보면은 뭐 그리스 북동부, 불가리아의 남부 또는 뭐 터키의 북서부 이쪽을 트라키아 지방이라고 해요. 여기서 이제 디오니소스 교가 생겼다. 처음에는 풍작을 기원하는 그런 의미였는데 나중에는 술에 취한 상태를 신성하게 여기는 그런 종교. 그래서 바쿠스 숭배 의식은 야생 동물을 찢어가지고 먹는 그런 야만적인 요소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신분 높은 여자들이 언덕에서 황홀경에 이르려고 춤추고 뭐 밤새 춤을 췄다 이런 그런 요소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에서는 이제 원시 신앙 원시성에 대한 갈망으로 디오니소스 교가 나타났다. 그래서 이것은 인내라든지 사회 제도 이렇게 딱 틀에 박힌 거, 요거에 대한 반동이었다. 근데 이제 철학자들한테 영향을 준 디오니소스 숭배는 오르페우스 교의 영향으로 걸러졌다. 그래서 정신적인 형태였다. 그래서 금욕적인 성격을 띠고 육체적인 도취를 정신적인 도취로 대체하는 거였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이집트는 크레타를 경유해서 그리스에 영향을 줬는데 오르페우스 교회의 많은 교리가 그리스에서 이집트에서 온 게 많다. 오르페우스 교도들은 영혼이 윤회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는 거에 따라서 현세에서 사는 거에 따라서 내세에서 축복을 받거나 고통을 당할 수 있다. 정화의식을 통해서 천상의 요소가 증가하고 지상의 요소가 감소한다. 그래서 이 오르페우스 교의 신비적 요소가 피타고라스를 통해서 그리스 철학에 유입됐다. 그래서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를 거쳐서 플라톤의 철학에 들어간다. 그래서 그리스 문화의 두 가지 경향이 열정을 중시하고 종교에 몰입하며 신비를 표방하고 내세를 믿는 그런 경향을 하고 그 다음에 경험을 중시하고 합리주의를 내세우고 다양한 사실에 대해서 지식을 획득하려는 그런 이성적인 경향 두 가지가 있었다는 거죠. 밀레토스 학파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탈레스라는 사람이 이제 첫 번째 인물이에요. 소아시아에 번성한 상업도시 밀레토스 출신이다. 자, 밀레토스. 우리가 이제 지도를 보면요. 소아시아라는 데가 터키, 지금의 터키. 요 반도를 소아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터키는 두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소아시아 요 반도 쪽하고 그 다음에 요 유럽 쪽, 요거 요 여기를 유럽 쪽이라고 그러고 여기를 아시아 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소아시아라고 한다. 그런데 탈레스가 소아시아의 밀레토스 출신이다. 밀레토스는 어디냐? 터키 요 섬, 섬. 기원전 585년에 일어났다고 하는 일식을 탈레스가 예측했다. 근데 이거는 뭐 바빌로니아 철학 천문학자들이 이미 발견한 사실이어가지고 뭐 별 새로울 게 없었다. 밀레토스는 그리스의 해안 도시 동쪽에 위치한 리디아와 동맹을 맺은 상태였다. 그리고 리디아는 바빌로니아와 문화 교류가 활발했다. 그래서 리디아를 통해서 그걸 그냥 들었을 수가 있다. 리디아. 자, 옛날에 이제 여기 소아시아에 있던 그 나라들 중에 리디아를 통해서 이 리디아를 통해서 이 해안 도시들한테 영향을 줬다.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라는 얘기를 했다. 그래서 밀레토스 학파의 사고방식은 탈레스한테 이어받은 거다. 탈레스의 과학과 철학은 투박하고 불완전하는데 사상의 형성과 관찰을 자극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자연과학이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기본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아낙시만드로스가 두 번째 인물, 밀레토스 학파 두 번째 인물, 만물이 제1실체에서 비롯한다. 제1실체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가 제1실체가 있었다고 하면은 그게 주요해지고 너무 커져서 나머지 것들이 다 없어질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제1실체는 낯익은 다양한 물질 형태로 변한다. 그런 물질은 서로 다른 모습으로 바뀐다. 사물들이 시간의 순서에 따라 부정의를 서로 상쇄하거나 충족시킨다. 이게 이제 그리스의 어떤 정의 무엇이냐? 그리스 정의의 개념.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이제 그리스 철학자들한테 계속 영향을 미치는 건다. 부정의를 서로 상쇄하는 방향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계에 불, 흙, 물 이런 게 일정한 비율로 존재하는데 요 각 요소가 제각기 지배권을 확장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한다. 근데 각 요소가 영원히 균형을 유지하도록 작용하는 필연이나 자연 법칙이 있다. 그래서 그리스는 이 필연, 숙명 이런 거를 중요시하겠다. 이것은 그리스의 신조차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그리스의 신들도 이 필연, 숙명을 따르게 돼 있다. 그래서 정의의 개념이라는 것이 그리스인의 신념 가운데 하나였다. 그리고 이제 아낙시만드로스 한 얘기가 뭐냐면은 세계가 창조되지 않고 진화를 거쳤다. 생물이 습기가 태양의 열기로 증발하듯이 습한 요소에서 발생했다. 이런 얘기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인물 아낙시메네스 밀레토스 학파 세 번째 인물 제1실체가 공기라고 했어요. 영혼은 공기다. 불은 희박해진 공기다. 공기가 응축되면 물이 되고 더 응축되면 흙이 되고 마지막 단계에 돌이 된다. 그러니까 밀레토스 학파는 성취한 업적이 아니라 철학적 시도로 인해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그리고 이오니아는 디오니소스나 오르페우스와 관련된 종교운동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자연과학이라든지 합리주의 이런 게 지배하는 데가 이오니아였다. 이오니아. 이오니아가 이제 이 해안 도시. 밀레토스 학파가 제기한 문제는 충분히 제기할 만한 문제였다. 그리고 정력이 넘치는 문제 제기 이것이 후대 탐구자들한테 영감을 줬다. 그 다음에 이제 피타고라스. 피타고라스는 사모스 섬 출신이다. 기원전 532년경에 활약했는데 사모스 섬이라는 것은 지금도 사모스인데 여기 터키 옆에 이제 폴리크라테스 정권을 혐오해가지고 사모스 섬을 떠나가지고 남부 이탈리아의 크로톤으로 갔다. 폴리크라테스 정권이라는 게 이제 상인인데 군사력을 갖고 있는 상인이었어요. 여기 실어가지고 이탈리아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터키 지금의 터키의 서부 지방이라든지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 섬 이런 데가 다 그리스 식민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스에서 크로톤으로 왔다. 자, 여기 보면은 이탈리아 남부에 크로톤에 크로톤이에요. 여기로 갔다는 거예요. 피타고로스는 크로톤에서 제자들과 공동체를 설립했다. 그래서 거기서 영향력을 행사하다가 크로톤 시민들이 그를 적대하게 된다. 그래서 메타폰티온으로 이주해서 살았다. 메타폰티온. 자, 아까 크로톤에서 여기로 가면은 메타폰툼. 여기에서 여기 가서 살았다는 거죠. 죽을 때까지. 피타고라스가 창시한 종교는 영혼이 윤회한다는 가르침. 그렇죠? 그리고 콩을 먹는 것은 죄. 그러니까 피타고라스는 한마디로 신비주의예요. 미신 같은 성향들이 좀 많아. 에? 그래서 독특한 종류의 지성적 신비주의라고 부른다. 영혼이 불멸하고 다른 생물로 탈바꿈한다. 윤회사상.